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고 조선산업 전반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조선소를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디지털 조선소로의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거제 조선소 내에 초고속 무선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해 조선소 내부를 페이퍼리스 야드로 변모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AI, 협업 솔루션 팀즈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각 부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디지털 가상 공간에 한 데 모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첨단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글로벌 IT 미디어 리서치 전문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이 주관한 2021 CIO 100 어워즈를 수상했는데 이 상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 혁신 성과가 탁월한 100대 글로벌 기업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할 정도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그룹도 디지털 혁신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선체 관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는 로봇 선체 청소기업 타스 글로벌과 선체 관리 로봇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타스 글로벌은 수중과 수면 위에서 선박에 부착돼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한 업체로 현대와 타스 글로벌이 손을 잡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 보호가 조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체 청소 시장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운항하다 보면 선박 밑부분에 따개비, 해초류 등이 달라붙는데 이를 오손생물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오손생물이 마찰 저항을 높여 배 속도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무게는 더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다른 해역에서 옮겨온 오손생물이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까지 제기되자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23년까지 배에 붙은 모든 오손생물을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대가 로봇 청소기업 타스 글로벌과 선체관리 로봇 솔루션을 상용화하면 오손생물 처리 비용이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전세계 로봇 선체 청소 시장에서 이 솔루션을 찾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첨단 디지털 기술인 VR을 활용해 전통적인 조선소를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실감형 가상현실, 즉 VR을 기반으로 한 선박 스프레이 도장 훈련 교육센터를 열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선박 블록에 오르지 않고도 블록 형상을 그대로 옮겨온 가상 공간에서 선박 스프레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선소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대표 직종으로 도장 직종을 꼽습니다. 조선소 선박 스프레이 작업자의 직무 교육은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고가의 도료 사용에 따른 비용 문제,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환경 측면의 문제 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VR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선박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에서 시각, 청각 및 촉각적인 효과까지 몰입감 있는 가상 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훈련용 자재의 제약 없이 상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조선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이 최첨단 조선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동안 일본 조선 기업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버티다 못한 일본 조선 기업들이 중국으로 조선소를 이전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의 생산 공정 대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지난 3월까지 약 1조 832억 원을 수주했지만 한국이 전 세계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일본 조선업체가 설 자리는 없어진 것입니다. 현재 일본 서부 가가와현의 사카이데 공장에서 LPG 탱커를 제조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에 계속 밀리며 원가 경쟁력이 사라졌고 결국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 그룹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노하우 전수지 결국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일본 조선 기술을 중국에게 그대로 팔아넘기는 셈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로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을 포함한 최소 7개국이 대만의 비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만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침공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일부 해외 잠수함 기술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만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은 대만 국영조선소인 CSBC의 잠수함 기술자, 엔지니어,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잠수함 건조 관련 조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한국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 뉴스가 나온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라며 부인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가 기술을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의 기사에서 미국 대만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인 루퍼트 해먼드 챔버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이 잠수함 공학 전문 지식을 찾고자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다. 대만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퍼즐과도 같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눈에 띄지 않게 여러 국가가 역할을 나눠 맡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로이터의 기사가 났어도 한국 입장에서 선뜻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국과 동맹이며 대만의 친구라고 말하고 다녔던 일본은 이 프로젝트 지원국 명단에 없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철회했다. 일본 정부가 대만을 지원하면 중국 내에서 사업 기회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일본 기업들이 강력한 로비를 벌여 대만에 대한 지원 거부를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이 직접적으로 일본의 로비를 언급하며 국제 망신을 제대로 시켰는데요. 아마도 일본이 최근 중국에 가와사키 중공업의 조선소를 이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말로만 우방이네 어쩌네 하면서 입으로만 대만을 지지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고 월간 수주량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10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2%를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고 중국의 점유율은 38%로 2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 조선업계는 불과 전 세계 선박 물량의 9%를 따내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지금 무슨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상황도 못 되고 조선소 이전이라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국에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일본 조선 산업이 무너진 이유는 과잉 구조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선박 수요가 줄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비용으로 선박을 만들기 위해 표준 선박을 내세웠습니다. 이전에 개발했던 선박을 표준화시켜 똑같은 배만 만들어 파는 방식이었는데 선주들은 일본 조선사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자 한국이나 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고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락한 일본 조선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